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몽견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 아나페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나페스를 23년 1월 달에 하고 이제 한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가가 6.75%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벌써 3만 원대를 좀 빠졌죠, 그죠? 시가총액이 3,740억 원대이다.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의 두 배수로 올라가서 올해는 1,500억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자체가 지금 뭐 저평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저평가는 아니고 고평가인 상태예요. 1분기가 이렇게 흑자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보시면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도 양호한 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뭐 BPS 부분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좋진 않다. 지금 보시면 지분율 싸움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14.94%, 13.44%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10일과 6월 11일 이렇게 보시면은 임원 주요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대다수가 이제 내용을 알고 있겠죠. 우리들보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매수를 먼저 한 겁니다. 대부분이 평당가가 2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사후이익 개요 보시면은 당사의 주력 제품인 타이밍 컨트롤러 및 티콘 임베디드 드라이버 IC 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를 하는 핵심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팹리스 업체이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OLED 향이 벌써 연간의 절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한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 전년도 대비해서 두배 이상의 매출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 활동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뭐 상당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첨단 IT 수요에 연동된 뭐 고기술, 고성장, 고부가가치 미래유망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매출액 나오는 거 보면은 사용처가 있으니까 갑자기 빵 뜨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매출액 원가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총액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주당 기본 이익이 확 늘어났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4배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흑자가 크게 난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미 4천억에 가깝기 때문에 아 실제로 단기간에 슈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베스트 투자와 그다음에 최대주주 요 대표이사 사이에 지분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율 싸움이 되면은 당연히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주식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의 가격은 상승한다. 다만 이거는 둘이서 경쟁을 붙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아이베스트 투자의 경우에도 저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은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서는 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아이베스트 투자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벽산의 지분율을 43%까지 끌어올리면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아나페스와 아이베스트 투자 양측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좀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페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임원들이 매수했던 시기가 요쪽 부분이에요. 요쪽 부분에서 이제 공시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뭐 늦더라도 한 2만 6천 원대 요 시점에서 했겠죠. 그러고 이제 단기간에 2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로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주가의 상승폭이 보였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부분, 뭐 미국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주가는 실제로 여기 매출액이 크게 나지 않았을 때 코로나 이전이 엄청나게 떴고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보였었다. 왜냐하면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따라서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정 주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요거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 나오면서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가서는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 경영권 분쟁을 할수 있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이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로 본다라고 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었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는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선반영이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온 부분.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한두배 정도만 쳐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을 때가 매출액이 별로였는데, 여기 지금 매출액 나오고 영업이익도 두배 이상 나온 모습 보였으니까요. 그럼 주가는 요 박스를 넘어가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38,7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거는 지금 이미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고 추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틀어졌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만이 특별하게 갈수 있는 거는 테마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테마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거래량을 이미 발생을 시켜놨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여기 죽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무언가를 갖다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분할로 적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이런 변동폭이 큰 종목, 그리고 뭐 지금 흑자인 거는 맞지만 흑자에 대해서 적정 평가를 받고 있는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종목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한 달, 뭐 1년 결제하시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그 독서실 끊는 금액보다 훨씬 더 쌉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도 가져가시는 두 가지 그 고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뭐 성별, 이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영업에 절대로 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나페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진행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